버스를 저 밑에 사거리 저쪽에 버스 정류장에 내렸거든요. 아이 야, 이 학교 애들 종아리 되게 굵겠다. 근데 옛날에는 종아리 굵은 게 각선미 이래가지고 흉한 거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종아리 굵은 게 건강 수명하고 아주 밀접하답니다. 그래서 애들, 선생님들도 다리 좀 굵으시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그거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오 보니까 공기가 좀 다르네요. 제가 학교를 옮길 때면 그 꼭 산을 끼고 있는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면목고등학교 그 학교는 학교가 산 속에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 학교의 특징,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순해지더라고요. 이 길거리에 앉은 학교 학생들은 더 거세죠. 참 좋은 학교에 계신다.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자신을 위해서 박수 좀 주세요. 저는 일부러 찾아갈 공립에서 이제 5년만큼씩 옮기니까 오늘 주제를 연구부장님이 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주제로 강의 요청을 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콕 집어서 여학생들이 우울증, 콕 집어서 여학생들의 갈등관계, 이거는 처음. 어제는 또 그 중동고등학교 좀 사학으로 또 유명한 학교죠. 그 학교에서는 교직원 간의 갈등 해결을 또 주제로 강의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강의해본 처음인 거예요. 물론 책도 쓰고 원격 연수도 만들고 했지만 이게 사학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그러면 저기 명함에 명함 받으셨나요? 제가 바깥에 놔두는데 예 명함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돌봄치유 교실이라 카페 네이버의 카페 카페 naver.com/kt21 그렇게 하고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 갖고 오셨나요? 네, 갖고 오시면 하셔서 거기서 제가 귀여운 상품들을 갖고 왔어요. 뱅뱅이 안경, 해바라기 안경, 이런 안경, 잠자리 안경 갖고 왔는데 상품을 드릴게요. 거기서 어떤 정보, 담임 혹은 생활교육 정보와 관련해서 검색해서 정보를 찾으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선착순 세 분께. 담임으로, 단어로, 문장은 안 됩니다. 단어로 검색하셔서 정보 검색이 되면 휴대폰 안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갖고 오셨어요? 휴대폰 안 갖고 오신 분? 찾으셨나요? 무슨 정보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카페 가셔서 돌봄 지어주실 카페 가셔서 정보 담임으로서 생활지도 하다가 어려운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정보 찾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네. 단어로 검색하시면 생활지도에 들어가는 그 문장이고 단어로 그건 문장이고 단어로 네. 생활지도 네? 소통법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은 있을 텐데 네. 없나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없는 걸 찾으라고요. 소통 맞아. 있는 거 찾으라고 그랬지. 네. 네. 자녀와의 소통법은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 그 또 있죠. 예. 회복적 생활교육은 강사분을 한번 모셨나요? 회복적 생활교육. 그 여학생들이 잘 삐지고 그럴 때
그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이 회복적 생활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냥 쉽기는 엄청 쉬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 해봐라 드릴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드려요. 네. 사실 다른 분 때 가서는 제가 없는 거 찾으시면 상품 드려요. 그래요. 근데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정보가 10년 넘게 거기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었고, 어느 정도로 자료가 올라가 있냐면, 조금 과장해서, 전 오늘 당장 제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강의 온 것조차도 다 올려놨어요. 강의 영상 찍는 것도 다 올려놓고, 그래서 편하게 삽니다. 나중에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만큼 마무리 할게요. 네. 없는 거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 네.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 ICTSONG고요. 저한테, 이 다음 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은 가히 카톡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럼 이 생활지도부 단톡방은 1500명이 꽉 차서 지금 제2번 방이 1500명이 또 거의 꽉 차고 학급 운영은 1500명이 지금 3번 방까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끙끙 앓는 시대가 아니라 첫 시간 수업 준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영어과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별 단톡방까지 생겼다. 무슨 출판사 이렇게. 저에게 카톡 ICTSONG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방이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제가 이런 책들을 썼고요. 명함의 세 번째, 페이스북은 요건 어떻게 페이스북은 저는 어떻게 썼었냐면 그 코로나 훨씬 이전에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애들이 노래방 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교실에서는 얌전 빼더니 노래방 가서 지 얼굴을 들이대. 거기서 제가 눈치를 딱 채고 아하 요거 요즘에는 코드구나. 그래서 교실이 이렇게 놔두고 수업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업이라는 게 근데 수업을 올려놓으니까 그게 콘텐츠가 돼버리네. 네, 그래서 제가 전 페이스북을 칠판으로 썼어요. 그 애들은 휴대폰 받으면 받자고 오늘 도대체 송선생님 수업에서 어떤 놈들 나온 거야? 그리고 보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을 지금 몇 달째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정치적으로 과잉이야. 그냥 노상 같은 얘기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막 그런 모습이 너무 과잉이다. 과부하다 걸려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유튜브 이티코리아인데 여기다 올려놨던 것들을 다 페이스북으로 다 올려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몇 개 정도로 올려놨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송영호 치시면 나와. 제가 상품으로 미니 빗자루를 드리지. 요거는 왜 드리냐면, 제가 어느 선생님 교실에 들어갔다가, 미술선생님 교실에 애들 책상에 이렇게 다 걸려있어. 이렇게 이름, 여기 이름까지 써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저희는요, 청소 시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책상 밑에 알아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와! 시험 감독하러 들어갔는데, 그 교실에 정말 휴지 조각 하나 없어요. 아, 그래서 저 유명한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그 얘기가 많구나. 버리지 않으니까 더 안 버리게 되는구나. 아이디어로 제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몇 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숫자. 자,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찍으세요. 대략 세 분만. 2,000개. 2,000개? 1번 2,000개. 또 경매한 것 같다. 또. 없으시면 2,000개 드립니다. 5초? 4초? 3초? 2초? 600이요? 네. 2번 600. 땡. 6,700개. 야, 와. 검색 지존이다. 내가 어떻게 찾으셨을까? 네, 축하드려요. 네, 확인해주세요. 네, 6,700개예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찍은 거 내일 아침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릴 시대가 아니야. 이 주제가 또 다른 학교 여중 여고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잖아요.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6,700개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조회수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거든요. 우리 아들이 딱 말을 하더라고. 아빠 컨텐츠는 너무 질질해요. 뭐예요? 손톱이 나다가지 않는 손톱 패키. 학급 비꾼입니다. 자, 뭐 해서? 아빠 컨텐츠는 뭔가? 네? 좋지. 아, 부족이다. 저격하시네. 장전에서 의외로 답이 쉽게 안 나오는데 진지해서 제가 얼마나 부족이냐면 신혼부부 드레스 입고 댄스 춤은 200만 나오더라고요. 제 거 토탈 6,700 거 토탈 합한 게 200만이야. 시대가 무엇을 추구한다?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는 조회수가 없어. 그래도 연연하진 않아요. 아, 그래도 제가 10달러 벌었어요. 옛날에 10달러. 제가 평생 영어교사로서의 목표가 외화 10달러 버는 거였어요. 근데 저기 클릭수 광고해가지고 10달러 받았어요. 그리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안경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왜냐? 애들이 뭘 싫어해? 진지를 싫어해.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가벼워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안경 쓰고 계셔. 그러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또 애들 깨울 때는 이런 거 써. 특히 이제 요즘에는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건드려서 못 깨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깨워. 수업 중에는 안 깨워. 끝나서 갈 때 지네 교실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그때 건드려서 못 깨우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저기 저 종로 창신동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엇이 있다? 문구. 문구. 선생님 아시는구나. 이 선생님 아신데 같이 가세요. 가셔서 저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갑니다.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거 싫어해.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춰보려고 이런 것도 이거 특템인 거죠. 뽀로로 마이크. 이런 상품으로 못 드려요. 15,000원이야.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 깨울 때, 애들 깨울 때. 이게 쏙쏙 종차 쓰니까 일어나야지. 이것도 발판 팔아서 창신동한테 이게 아마존, 이거 아마존 닷컴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 있는 거 재빨리 사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이거 쓰고, 지시봉도 이걸로 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안 써. 유치하게 이거를 이런 정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첫 시간에 저를 보고 저러고 이러고
아니, 애쓰네. 눈치가 그 표정이 그거에 애쓴다. 머리는 하얘, 염색한 거지. 머리도 하얘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그래서 애들이 무장해져 같아. 서로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상품을 못 드려요. 네. 특히 아 혹시 기간제 선생님 계시면 이 딸내미가 잘 작년에 신규 임용이 됐어요. 근데 초소로 붙었어요. 뭐하고 붙었는데 제가 퀴즈래 퀴즈 계정을 빌려줬더니 딸내미야 선생님 아빠가 애들하고 공부할 때 퀴즈래스로 해서 대박 났어.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데 게임에 미쳐버리더라. 너도 한번 볼래? 그때 퀴즈래스로 교육학 퀴즈 다 해놨어. 부장님 요거 파워포인트 전부 드리세요. 그래서 보시면 다 복사해 가실 수 있게 해놨어요. 난 얘기가 됐어. 근데 우울증에 관한 우리 아이들은 왜 우울한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매비? 준비하시고 찍어보실까요? 응? 자, 아, 답이 나와 있네. 근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살률이 1이면 결국 무엇도 1이다. 우울도 일이다. 그러면 우리 교실 안에 우리 사회가 우울이 일이면 우리 부모님도 우울이 일이고 우리 아이들도 일인 거죠. 그 기본으로 저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한번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우울하지 않을까? 자 퀴즈 드립니다. 손톱깎이. 네.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일은? 요일? 월요일. 월요일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자살이 가장, 교육부 통계입니다. 제가 교육부 자살 예방 팀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자료는 외부로 유출 안 됩니다. 자살이 가장 많은 날은 몇 월이다? 네? 12월 다 앞두고 왜 자살을 정답 3월에 3월 자 3월 3월 저 뒤에 이거 쓰고 할게요. 3월에 월요일이면 애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올해는 3월 2일이 목요일이야. 너무 행복한 나왔는데 도로 주말이야. 아주 탁월한. 네, 근데, 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오랜 동안, 정말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하면, 특히는 3월 2일 첫날 애들한테 무게를 잡아야 된다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3월 2일날 선생님이 무게를 잡아야 되겠어요? 네. 이걸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에 그 책을 보면 거기는 아예 개학 전날 애들을 학교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파티한다. 잘 지내니? 그래서 학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없애기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박한 건 아니고 저는 다녀오면서 커피 포트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항상. 그래서 3월 첫날 애들한테 핫초코 이마트에 가면 노브랜드 핫초코가 있어요. 그 해서 이거 한 장 쭉 따뜻하게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슬프다. 그런데 이제 이
어른들은 이걸 캐치를 잘 못할 소리 애들의 우울증을 그럴 때 요거를 캐치하는 방법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애 어떤 애가 자꾸 이걸 청소년의 우울증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시다 시작. 가면 우울증. 가면을 쓰고 있어요. 코미디 풀어보면서 뒤집어지고 쇼 풀어보면서 말입니다. 에이 우리 애가 무슨 문제인데 요런 말 달고 살 때 짠나 전화 몰라 첫 번째 짠이 몰라 다 같이 시작 짠이 몰라 제가 바르기는 학부모총회 첫 번째 학부모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한테 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5월에 수업 공개할 때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하고 좀 나누는 것 같았다.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우울을 판별하시려면 내가 이런 말 달고 사면 우리 애가 우울을 하는 것 한번 의심을 보세요. 그렇죠. 가면 우울증이다. 우울의 양상은 좀 다양한데 제가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우울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면 애는 더 위축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 하나가 아무 그 행동을 수업 시간 안 하고 가서 그러면 성을 내버려 주세요 좀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교사관이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게 얘가 나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문제인데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단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정말 깨알 같은 모래알 같은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엄마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칭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칭찬의 기준은 그 아이의 기억력이라고 해요. 제가 퀴즈를 드렸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이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지각했어요. 얘는 도교까지 있어. 우울이 심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잡는 일이 중요한 일이야. 뭘 잡아야 돼? 우울을 잡아야지. 도벽은 우울의 증상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빼고 엄마랑 짠 거예요. 언니 아이가 많이 힘든가 봐요. 이상하게 아버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애가 어릴 때 다섯 살인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춘기가 되니까 이때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생선 장사 하시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애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칭찬. 말 안 되는 칭찬. 어머니 이번 주에 아무개가 두 번이나 지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어떤 선을 두고 애들의 칭찬 여기까지는 돼야지 칭찬한다. 그게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한계예요. 제가 그거 뜯어내려 드린 거죠. 지각.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지각 안 했어요. 공부? 어린 반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1년 지나고 그 이듬해 스승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2월달 되니까 종업식 앞두고 엄마가 장사하다 말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뭐야 치마 이렇게 그것까지 하고 오셨어요. 다방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랬는데 선생님이 1년 잘 버텨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주시는 거야. 만 원짜리 10장을 꼬기꼬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받아서 누구나 애들한테 다 연말에 파티 썼지 뭐. 이게 제가 그 조직 35년을 결산하는 낯선 행동 도표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낯선 행동 끼어들기 뭐하기 말 대꾸하기 미 미운 짓 골라하기 대들기 근데 그 이후에 잠자기 가출하기 아 답을 안 맞추고 갔네. 칭찬의 기준은 과거. 어이야 오늘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아 네 이게 제가 평생 그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칭찬의 기준을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과거에 두자는 거예요. 그 첫날 3월 2일 날 전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의 컨셉은 아부다. 왜 아부냐? 선생님 결국은 칭찬으로 애들이 성장한다.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 1년 내내 개근해도 선생님한테 칭찬을 못 받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어느 날 일찍 나오기만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칭찬의 기준은 누구야? 각자의 아버인 거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가 공신존인가 봐. 그런데 애들이 좀 우울할 때 끼어들. 요즘 여학생들은 남자 선생님한테 끼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관심 받고 싶어서. 특히나 이제 선생님한테 부성을 느낄 경우에 여학생들이 그렇게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귀찮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유머러스하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연습.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준비 시작!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지금 나 이제 얼굴 뻥이야 지금. 말 됐고. 근데 이 결국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요런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응이 응감. 예, 우울감. 오늘 강의 다 됐네 이제.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저 안 본단 말이야.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세상에 어떤 학생이 교사를 공격할 만큼 한가하냐고. 그런 애들 있어요? 솔직히? 이제 다, 한 학기 다 끝난 마당에.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저 새끼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 오는 것 같아. 그때는 그랬어. 근데 한 학기 지나보자고.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 알고 보니 다 그 자기 슬픔에, 그 어려움에 울부짖는 것일 뿐이죠. 저는 그거를 캡처하고 정말 훌륭한 발견이죠. 근데 백신의 발견은 더 위대해.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COC 없다는 거, 지읒지. 뭘까요? 오이씨! 두 분 대답하지 마. 다 상품 다 받아요. 정답이에요. 소속감과 자존감.
오늘 그럼 저도 강의 안 해도 되지. 끝났어요. 알아서 연구하세요. 담임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뭐다? 소속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사가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도 소중한 우리 반 이룬다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화.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수행평가도 다양하게. 몸이 뜨거운 애들은 몸으로 춤추게 하고. 제가 그 나대는 애들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그 공간에 있으면 제가 좀 기가 빨려요. 여학생들도 드센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좀 내성적인 선생님 같으면 기가 빨려. 그 반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이 한 대도 없어.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로 하는 영어 수업을 했어요. 그 애들한테 아주 쉬운 관계대명사.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인자야. 사람 아니면 위치. 뒷문장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아니, 이렇게 가요. 그리고 찍고. 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자. 그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고, 몸으로 표현하게 하고. 40년. 애들이, 결국 우리들이 목표라는 건 물론 교육과정을 성취해야 되지만, 교육과정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게 뭐다? 자살률을 낮추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번 오늘 또 회의하시고 할 텐데, 이 올해 교육과정은 그런 수행평가. 근데 수행평가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어요. 교사에게는, 우리 교사에게, 교사가 가진 가장 큰 권력은? 이걸 어떻게 봐주시지? 어이, 참다. 아, 이걸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인 거. 아, 저걸 어떻게 맞추냐고. 아, 가져. 이거 다 못 맞추는데 맞추시네. 교사에게 최고의 권력은 과세특이라고 하죠. 과세특. 과세특을 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어. 몇 글자? 대답하지 마, 이제. 몇 글자? 안 해보셨지? 꽉꽉 키워보셨냐고. 1500 바이트. 맞아. 몇 글자? 500자. 500자. 누가, 여기가 누구 말씀하셨다.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500자, 500. 그래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이게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워도 그냥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과세특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이다. 이거는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근데 점수보다 더 유리하지 뭐. 사회적으로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더 그렇다. 한번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소개할 텐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여학생들이 왜 뒷담을 잘하게 되냐. 앞담을 못하게 하니까. 앞담이 뭐냐? 말대꾸를 말 못하게 했던 거야. 여학생들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서양 사람들도 여아들에 대해서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때 자기 의사표시를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독이하고 올랐을 때 드디어 말대꾸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면 앞담이다. 애들이 3월 처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혹은 교과 담임으로서 해주시는 게 애들이 뭔가 좀 애들은 거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하죠. 세련되게 못한다. 어른도 못하는데 뭐 좀 다소 거칠게 표현하더라도 그 아이를 칭찬해 주시는. 그래 너 말 잘했어. 난 이런 애가 좋다. 앞에서 말을 해야지 떳떳하게. 어, 귀에다 칭찬 스티커 100개 찼다고 이제 짜장면 짬뽕을 쏘았어 선생님이. 그때 어떤 애 그런 데는요. 우리 담임은 짜장면 짬뽕밖에 모르나 봐. 탕수육은 먹어라 봅니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아버지, 아니, 선생님, 저 앞에 탕수육하고 짬뽕 짜장 합쳐서 넷이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니? 이 또다 흉내를 밥 비벼 먹냐?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학교 초부터 선생님한테 격려를 받으면 애들이 손을 들기 시작해. 타고 나가. 이 이웃척 올라가는 거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관심 끌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이 오르면 애들이 대들어. 특히 이제 이거는 최신의 경우인데 보통은 여기까지 안 가고 바로 점프해요. 안 나오든지 땡땡이 치든지 잘 돼요. 근데 북한 애들은 여기서 대들어. 그런 애들 보셨나요 혹시? 네. 저도 저희 반에가 학교로 오면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 뒷문으로 들어올 때는 꼭 절에 사천왕상 얼굴을 하고 들어. 그러다가 오전 내내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어. 선생님마다 저격을 하는 거야. 빵. 그동안 그 일을 와중에 애가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애가 판판해 보여. 어 근데 너무 수업을 저격하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메신저로 담임 선생님들 교과 그룹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알려드리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울면서 교실을 가.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아버님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하고 통화하세요. 아, 참 말입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연락이 돼서 만났어. 근데 학부모 면담할 때 교무실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어, 거기까지 말씀드렸어. 교무실에서 만나면 회의실 아주 그 예의를 갖춘 장소에서 돼야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위축돼서 왔는데 교무실 막 그 거기서 하는 그 조용한 데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사실은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까지 전교 1등 했다. 3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는데 애 엄마가 애를 외고 보낸다. 전교 2등 했다고 뭐 좀 뭐라 그랬다. 그때 이제 얘가 기말고사에 100점을 냈다. 그런데 그 엄마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했다. 그 이후로 엄마든 애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해주는 건 고사하고. 근데 아마도 제 눈치에 나중에 보면, 나중에 눈치가 아빠가 양복이 벤질벤질해. 채권장사처럼. 그래서 이미 이혼 상태였겠구나 하는 걸 그제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 그때는 이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빠가 한마디 더 거둔다.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슬퍼졌어요. 그 이모석이 학교용은 알바를 해. 건대 뒷골목에 가서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하고 밤 10시에 들어.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그럼 우리 반에서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와. 왜? 부지런해서? 집에 있기 싫은 거야. 아, 진짜 할, 내가 뭘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오는 눈치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또 학급 규칙을 만드는 거지 뭐.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최대한 간식을 제공한다. 또 제 돈, 그때가 마침 한 11월쯤 됐어. 3월 같으면 어림도 없다. 포기했지. 11월이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괜찮지. 저도 얄팍한 계산은 있지. 또 사실 커피포트는 그때 장만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뭐 아침에 뭐 딸당 뭐 차례도 한 잔 있어요. 그래서 이린 또 제가, 저는 절대 제가 바쁘지 않아. 교사는 바쁘면 안 돼. 울부짖는 영혼을 바라보려면 교사의 영혼이 맑고 평안해야지. 교사의 영혼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애들을 봐줘요? 내 또 아까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얘들아, 일인일역으로 바리스타를 모집한다. 아침에 와서 그 차례를 끓여.